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화학교사 박영교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근가터에서 도입 강연을 했었는데 올해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분광기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완성품에 보면 슬릿이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 구멍, 그리고 CD롬, 회절판이 되죠. 그리고 경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도화지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노란색으로 해서 라인을 그려서 그렸는데 여기에도 완성품에서 CD,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슬릿이 있고요. 풀칠하는 부분을 노란색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과 잘 만들어 봅시다. 꾸러미 안에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절판의 역할을 하는 CD롬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분광기를 계속 고장시킬 수 있는 고무줄, 그리고 실험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색깔판으로 색종이를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준비물은 꾸러미 안에 없습니다. 집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칼질을 위해서 자가 필요하고요. 칼이 필요한데 칼 같은 경우 이를 좀 날카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가위,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풀, 그리고 지금 요거는 스마트폰에 고정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스마트폰의 크기에 따라서 꾸러미 안에 있는 요 고무줄보다 좀 큰 고무줄이 있다면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분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다 보면은 이 칼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칼 같은 경우는 끝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르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부모님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위도 사용합니다. 슬릿은 칼을 사용합니다. 카메라 입구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선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자르는 선입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접는 선입니다.
계속 점선에 따라서 접으시면 됩니다. CD를 붙이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괴략적인 모양이 잡혔죠? 여기서 더 CD롬과 풀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절판의 역할을 하는 CD롬을 자릅니다. CD롬은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남은 부분을 풀칠합니다. 이 풀칠한 이곳이 약간 좀 접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입니다. 자, 처음 완성품을 보았던 그 내용의 모양이 나타났죠?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연결합니다. 고무줄은 두 개를 사용합니다. 더 안정적으로 스마트폰에 부착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2G폰을 사용하는데요. 2G폰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입구와 카메라를 잘 중심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키면 분광기, 그러니까 회절판에서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만든 분광기를 부착을 해서 흰색을 비춰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흰색이 빛을 모두 다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파란색 색종이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색종이는 파란색을 반사해서 보이게 되고요. 녹색은 녹색을 반사해서 보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을 반사해서 보이게 됩니다. 다시 흰색은 모든 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다 보이게 되겠죠? 태블릿에서 삼원색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흰색에서는 모든 색이 다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종이에서 그리고 태블릿에서도 빛의 삼원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광기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색은 왜 여러 색깔이 나타날까요? 색이 보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과학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이 그 궁금증을 유발하고 생긴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뒤따라온다면 여러분에게 이 경험은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